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3월 학평 해설 총평 다 지나가고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자, 이 오랜만에 만나는 이 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결과 많이 지쳐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밝고 힘찬 에너지를 주고 싶은데 선생님이 오늘 하루 종일 되게 강의가 많았기도 하고 또이 캐스트를 촬영하는 시간대가 늘 깊은 새벽이다 보니까 말을 하다 보면 발음이 좀 꼬이기도 하고 또 되게 힘든 얼굴이죠. 하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 밝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캐스트의 제목은 그 주제는 바로 인생은 투컬이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목표, 내 인생의 목표를 두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짜게 되고 그 중장기 전략이라는 것이 어쩌면 일관된 내 인생의 방향성일 수 있죠. 그지? 그렇게 중장기 전략에 맞게끔 쭉 나아가면서도 현실적으로 나한테 생기는 이슈들을 처리할 수 있는 단기적인 전략들이 정말 중장기 전략과 투커리로 쫙 나아가게 되지. 그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수험생활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수능을 향해 가는 1년 동안의 러프한 계획을 짰을 거고, 내가 꼭 시작하죠? 영어를 해서 그런가? 1년 동안의 계획을 짰을 거고, 그 1년 동안의 계획에 맞게끔 겨울방학 동안 개념 공부를 했을 거고, 그리고 3월부터 6평까지, 그리고 여름, 그리고 최종, 막바지, 이 1년 동안에 쭉 공부를 하겠다라고 짜여진 계획, 그 공부 여정이 있는 가운데, 그 위에, 고3이라면 내신 기간이 있을 거고, 재수생이라면 재종반에서 생활하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렇게 내신 기간 두번 사이에 6평도 들어가고, 그런 어떤 단기적인 이슈들을 다 무시하고, 나는 그냥 내 공부만 할 거야, 수능까지 이것만 갈 거야, 라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무뎌지거나, 또는 인생의 중장기 전략에 들어오는 단기적인 이슈들은 오히려 이 중장기적인 힘이 더 강해지게 하는, 그런 이슈들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갈때 오히려 내가 가는 길이 이 중장기적인 그 힘이 약해질 수도 있거든요. 특히 수험 생활은.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정말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투커리를 잘 타는, 그러기 위해 지금 이 시기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한번? 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3월 말. 지금 이 3월 말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단기적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3월 말에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왔네요. 그리고 수능까지 가는 과정 속에 우리 오르세 수강생들, 그리고 어떤 개념 강의를 공부했던 3월부터는 기출을 정리해 나가는 시기가 될 텐데, 선생님이 개강하는 기출 100선, 기출 중에 100문제를 쫙 뽑아서 이 가지를 타고 나가면 모든 기출 문제가 커버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되는 기출 문제 100문제, 직접 출제 범위의 100문제를 뽑아서 강의하는 기출 100선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활용법. 이것이 중장기 전략에서 수능을 향해 가는 중요한 과정이 되겠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기출 정리에 있어서의 기출 100선의 활용법.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겨울방학 동안의 계획은 굉장히 많은 양을 소화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학교를 가게 되고, 여러분들이 세워놨던 계획과 실제 현실적으로 나한테 주어지는 자습 시간의 괴리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겠죠. 이걸 다 어떻게 처리하지? 하긴 해야 되는데, 체력은 딸리고, 그런 어떤 계획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월 말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달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험생이 달력을 보는 건 굉장히 괴로울 수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과감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4월, 5월. 네, 여기에 5월 31일 지나고 6월 1, 2, 3, 4일에 별표가 딱 있죠. 무슨 날일까요? 6평인 거죠. 우리에게 지금부터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마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될 겁니다. 수능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수능에 대한 힌트가 되기도 하고, 내가 공부했던 방향성이 옳았던 것인지 한번 정말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는 시기고, 또는 수능처럼 큰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연습도 해보고, 그리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결과를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절망감을 이겨내는 이런 연습도 해보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시험이 바로 6평인 거죠. 6평 전에 우리에게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살짝 보도록 할게요.
일단 6평 대비로 거의 한달 정도를 현장에서 현장 학생들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달 중에 2주는 개념 재정리에 힘을 썼고, 그리고 한달 중에 나머지 2주는 기출을 정리를 합니다. 근데 기출 정리와 개념 재정리에 이 제자가 들어가죠. 여기에 6평 범위에 해당하는 개념 중에 처음 보는 개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겨울이든 언제든 이미 한번 끝난 개념을 재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6월 초가 되기 전에 개념은 끝나 있어야 된다. 6평 범위의 개념은 끝나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5월은 우리에게, 4월은 4월은 우리에게 어떤 시기냐면 빨간 내신 기간이죠. 이 내신을 무시하고 가겠어라고 생각하면, 내신이라는 이슈는 나는 무시하겠어라고 생각하는 건 대학에 들어가겠다는 전략에서 큰 오류를 일으키는 것과 같아요. 3학년 내신이 40%가 들어가는 학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3학년 내신은 대부분의 고3 학생들이 내려놓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때 실제 가장 많은 비율로 들어가는 고3 내신을 대부분의 학생이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순간 내가 잡으면 반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 그래서 3월, 4월, 왜 이래? 그죠? 4월 내신 기간에 내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 다행히도 대부분의 고3 학교들이 내신 기간에 들어가는 그 범위가 6평에 해당하는 범위와 겹쳐지게끔, 대부분은 겹쳐지게끔 잡고 있기 때문에 내신 공부 이퀄 6평 공부가 되게끔 잘 전략적으로 계획을 짜시면 이 4월의 공부가 그대로 6평의 결과로 빛을 발해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4월 한 달을 내신 기간으로 본다면, 내신이 보통 4월 말부터 시작해서 5월 초죠. 그러면 내신 공부를 약 2, 3주 정도라고 했을 때, 빠른 학교부터 약간 늦은 학교까지로 보면 토탈 4월이 거의 내신 기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 시기가 선생님 캐스트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수요일 밤 넘어간 2시거든요. 지금 2시를 넘어가는 그 시점인데, 그러니까 목요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캐스트를 보는 시간은 아마 금요일쯤 될것 같은데, 요 남아있는 짜투리 시간 같죠?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게 바로 선생님이 거의 캐스트를 2주마다 촬영을 하고 있는데, 2주 후 선생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6평 개념 정리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본건 개념 재정리, 여기는 개념 정리. 겨울 동안 6평에 해당하는 범위를 한 번씩은 끝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캐스트를 촬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과 계획의 괴리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또는 뭐 아팠거나 여러 가지 사정상, 또는 정말 공부가 안 돼서 계획대로 이행을 못했다거나, 그 모든 것들을 3월 말까지 채워야 된다는 거죠. 문과생들 같은 경우는 3월 말까지 미적 1, 미분까지는 6평 개념을 위해 끝내야 되고, 확통 확률까지는 끝내야 된다. 그리고 이두 번째, 이과생들 기백 평면 벡터까지 있죠. 근데 다행히도 이과생들은 내신 범위가 거의 기백의 평면 벡터까지이기 때문에 6평 범위와 유사함으로 내신을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그것이 즉 6평 대비가 되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고, 확통은 확률까지 반드시 끝내야 된다는 것. 이것을 3월 말까지 끝내지 않으면 내신 끝나고 6평까지 겨우 개념 한번 돌리자마자 6평을 봐야 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6평을 정말 수능처럼 한번 경험해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3월 말까지 반드시 6평에 해당하는 범위를 끝내야 된다. 지금 현장에서 1대1로 관리하는 모든 학생들이 3월 말까지 이 개념 끝내는 것을 위해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주시면 되고, N수생들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다행인지 다행이라니요. 네. 자, N수생들 같은 경우는 4월 내신이 없죠. 그리고 늦게 조금 공부를 출발했을 거기 때문에 대부분 2월 중순에서 말쯤에 일반적으로 N수생들이 그때 출발을 하니까 4월 말까지 조금 여유가 있죠. 4월 말까지 6평에 해당하는 개념을 모두 끝낸다라는 거. 그리고 6평 한달 동안은 정말 2주 개념 재정리, 2주 기출 정리. 또 이때에는 디테일하게 어떻게 6평을 대비해야 되는지 나타나겠죠. 그 전에 3월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저거다. 저게 바로 중장기적으로 가고 있는 우리에게 나타난 지금의 이슈라는 거죠. 저건 끝내줘야 돼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자, 선생님은 지금 기출 백선을 개강을 했고, 지난주 개강을 했고, 오픈이 되었을 겁니다. 이 기출 백선이라고 하는 건 직접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세 과목의 기출들을 약 20년치 기출을 탈탈 턴것 같아요. 작년에 평가한 문제들은 굉장히 오래된 기출스러운 문제들로 정말 되돌아가나 싶을 만큼 옛날 문제스러운 게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사실 올해 3월학평 문제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3월학평 문제들도 옛스러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뭐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수학의 개념이 변한 적은 없기 때문에 수능은 언제나 개념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서 문제를 계속해서 바꿔내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전체 20년 동안의 기출, 모든 기출이 사실은 잘 골라내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수 있는 개념을 어떻게 문제에 가져다 붙여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어쩌면 유일무이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개념이라는 게 천재 수학자들이 만든 거고, 그 천재 수학자들의 논리에 가장 근처에 가 있는 현직 수학과 교수님들이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붙여져 있는지를 공부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무이한 문제가 기출이고, 그 기출이 3월에서 7월 전까지 6평보다 조금 뒤까지 해서 여름방학 기준으로 봤을 때 여름에 파이널 들어가기 전에 또는 다양한 제작 문제들을 맛보기 전에 3월에서 7월 중순 정도까지 기출을 총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출을 총정리하는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기출백선이라는 강의가 될 겁니다. 기출백선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한 주에 한 단원 끝장내기 라는 겁니다. 지난주 개강을 해서 예를 들면 이과는 지수로그 함수를 끝냈고요. 문과는 집합과 명제를 끝냈습니다. 우리 수강생들이 이미 들었으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기출백선을 할 때에는 이렇게 하죠. 분필이 없네요. 기출백선을 강의할 때는 예를 들어 지수로그 함수를 어떻게 강의했냐라고 한다면 지수로그 함수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 속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개념을 머릿속에 띄워야 되잖아. 그지? 문제를 풀다가 막히는 순간에 문제를 풀어내는 실마리는 개념에서 찾아야 되잖아. 평가원에서 수능 문제를 만들 때 가장 기본 논리는 확인하고자 하는 개념을 충실히 문제가 반영하고 있는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문제는 가차없이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내 머리에 띄워야 되는 한 판의 개념을 정말 한 판으로 정리를 해주죠. 선생님이 기출백선 강의의 어떤 큰 장점일 수도 있는데, 겨울에 공부한 개념 에센스의 개념들이 긴 장편 소설이라면 기출백선에서 한 판으로 딱 띄워주는 건시 정도의 느낌으로 지수로그 함수의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모든 키워드를 한 판에 정리를 해주죠. 그리고 그 키워드 하나하나가 주제로 쪼개져 있는 약 7문제에서 8문제 정도를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들의 기출들의 기준이 되어줄 거라고. 그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다양한 기출들을, 푸는 기출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라인으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1번에서 7번까지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과정 속에 아, 지수로그 함수는 이게 다구나라는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강의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 주에 한 단원을 끝낸다. 문과 같은 경우는 집합과 명제라 집합 한 판, 명제 한판 정리를 하고 집합과 명제에서 우리에게 묻고자 하는 주제들이 한 문제에 여러 개가 녹아 있는 정말 엑기스가 되는 그런 문제들로 라인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출제 범위를 100문제에 녹인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교재를 만드는 시간도 그리고 문제를 분석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어쨌든 한 주에 한 단원을 끝낼 수 있게끔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게끔 그렇게 100문제를 엄선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한 판의 개념 정리할 때 한마디라도 모르는 말이 있으면 그 부분에 키워드를 다한판 안에 쏟아내기 때문에 하나라도 애매한 게 있다. 그럼 반드시 개념 강의로 돌아가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지. 처음 듣는 얘기가 있어? 그럼 확인해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이 한 판의 개념을 약 15분 정도 정리하는 동안에 저 중에 내가 모르는 말이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되라는 생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개념에 구멍이 있다면 찾아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기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 아, 이러한 접근법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여. 그러면 그 모든 기본이 되는 문제들이 개념 에센스에 들어있기 때문에 또는 여러분들이 들었던 개념 강의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 부분을 찾아가서 반드시 채우는 과정을 하시고 이 7문제가 그 모든 걸 커버했을 때 여러분들은 한주 동안 지수로그 함수에서 그동안 내가 못 풀었던 문제들, 지수로그 함수의 EBS 부분,
그리고 지수로가 함수의 기출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총정리하면서 끝내가면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 풀어야 되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출 지수로가 함수 다 풀으란 얘기냐? 다 풀면 좋겠지만 다풀수 없으면 뭐 3의 배수? 우리가 하는 전략 있잖아, 그죠? 전체 라인을 볼수 있는 3의 배수. 남은 것들은 6편 끝나고 또 보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개념 재확인. 한 판의 개념 정리를 통해서 개념 재확인을 하시고, 기출들을 쫙 풀어보시고, 그리고 EBS 수능 특강에서 연계된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설보다는 EBS 먼저 풀어야지. 그게 기본적으로 수험생의 자세죠. 이게 멀쩡히 공부할 땐 괜찮은데요. 수능장에 걸어 들어갈 때 갑자기 울렁증이 생길 수 있어. 어떤 울렁증이? 나 EBS 안 봤는데 어떡하지? 이런 울렁증이 평소에 멀쩡하다가. 그러니까 풀어라고 준건몇 문제 안 되는데 수능 특강은 풀어야 된다는 거죠. 개념 에센스, 그리고 기출 백서, 선생님 관점이 중요해요. 우리 오르세 수강생들한테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출 문제, 그 다음 중요한 건 당연히 EBS죠. 그리고 나서 다른 사설 문제들을 푸는 거지. 기본부터 잡아야 된다는 거. EBS는 우리에게 기본 자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한주 동안 한 단원에 대해서 모든 걸다 해결해 버릴 거야라는 자세로 한 주에 한 단원씩 해서 지금부터 기출을 쫙한 주에 한 단원씩 다시 한번 정리해 나가면 된다는 거야. 늦지 않았어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계획과 현실의 괴리를 만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조언은, 위로는, 계획은 되게 양이 많았어. 왜냐하면 겨울방학 기준으로 계획을 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개념 강의들이 다 주수가 꽤 길기 때문에 거의 지금 뭐 완강을 하고 있다거나 여러분들은 지금 막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을 텐데, 근데 그 계획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상태에서 잡혀진 것들이라 학교를 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되게 버거울 거예요. 그리고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다 해결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체력은 딸리고, 뭐 환절기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많아. 선생님도 한 2주 동안 사실 아팠었거든요. 아픈 와중에 이제 강의는 계속 하고 있었지만, 캐스트에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면 선생님이 그 댓글을 다 보고 있고, 수강평도 보고 있고, 그 댓글에는 답글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거를 달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안 나올 정도로 많이 아팠어요, 선생님도. 그러니까 학생들도 많이 지금 지치고 힘든 시기인데, 선생님도 체력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작년에는 이 시기 아프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좀 몸이 많이, 너무 많은 거를 했더라고요, 겨울방학에. 그래서, 어쨌든 계획과 현실의 괴리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일 수도 있고, 사실은 이게 정답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챙겨야 하는 건, 지금 딱 2주 정도, 3월 말에 챙겨야 하는 건 건강한 몸과 마음이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4월엔 내신 때 달려야 되거든요. 그때 퍼지면 안 되는 거야. 그때 아프면 안 돼요. 그리고 6평 대비로 달려가. 그 6평 대비로 달려가는 시기는 수능을 향해 달려가는 시기와 유사한 경험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절대 아프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마무리 작업하느라 오히려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뒤쪽에 개념과 문제풀이가 지금 버거우면, 개념 강의 마지막 완강하는데 개념과 문제풀이가 버거우면 개념만 들어라. 그래도 괜찮다. 완강은 하는데 문제풀이는 나중에 충분히 할수 있다. 개념만 하라. 라고 인도를 하거든요. 근데 되게 괴로워해요. 내가 짰던 계획을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근데 괜찮아. 지금 여러분들이 챙겨야 되는 건그 무엇보다도 다시 건강한 몸과 마음이거든요. 지쳐서 못 따라가고 있는 나를 구박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온 것을 칭찬하시고, 지금 아픈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시고, 괜찮다라고 해주시고, 지금 건강을 챙기세요. 잠도 좀 자고. 그럼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하라고 했던 것,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밸런스를 잘 맞춰서 할수 있는 만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천천히 빨리 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 그죠? 연구실에서 선생님이 연구원들에게 어떤 일을 할 때도 너무 급해 보면 천천히 해 빨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여러분들에게 앞뒤 첫 번째와 이세 번째는 모순이기도 한데,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금 챙기지 않으면 지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딱 틈새거든요. 이때 못했던 개념을 마무리하기도 해야 되지만 되게 리프레쉬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잠을 너무 못 자고 너무 피폐해지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도 마찬가지 지금 몸과 마음을 좀 챙겨야 되는 시기로서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기 위해서 그 기출백성 개강하는 강의들이 다 아팠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에너지 있고 막 생기 있는 강의를 주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체력 관리를 제대로 못했던 선생님이 잘못이죠. 그러나 너무 열심히 겨울 동안 달렸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거든요.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을 챙기면서 우린 기계는 아니잖아. 사람이잖아. 그죠? 챙기면서 다시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먹고 잘 자면서 공부도 잘하는 그런 아주 밝고 건강한 수험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오르세 수강생들에게 언제나 캐스트 마무리 인사할 때 뭐라고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고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선생님이 아프고 힘든 와중에도 힘이 되거든요. 다시 이 교단에 서게 하는 힘이 오롯이 정말 여러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강평이나 이런 것들에 올려주는 글들,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변화가 있었다라고 선생님 강의 너무 감사하다라는 이런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다시 선생님을 여기 서게 하는 힘이고 버티게 하는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동안 못했었는데 겨울 동안 열심히 개념 에센스로 공부한 우리 오르세 수강생들 사랑합니다. 네.